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도착하셨나봐요. 아, 정말 기술이 오늘 궁금한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핑크클러스터에 근무하고 있는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 개발의 또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신상 기술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도록 네. 랜덤박스를 좀 준비했으니까 아, 네, 랜덤박스요. 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랜덤박스로 힌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딱딱하고요. 가볍고요. 오돌토돌한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산기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꺼내보십시오. 네. 진짜 계산기가 맞네요. 그런데 이 계산기가 이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도 사실은 입력만 하면은 정답을 내주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도로 설계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도로 위험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선정을 하고 도로들이 왜 위험한지를 좀 분석을 해서 BIM이라는 3D 입체 설계 기법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의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위험 도로를 선정하고 또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담게 되는 이 기술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것 있을까요? 보통 위험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설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기존의 절차 등을 저희가 좀 줄여가면서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험도로의 기준도 궁금한데요. 도로의 형태, 커브나 급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하구조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도로의 교통량이 많으냐 적으냐,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느냐를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뭐 산악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도심지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는 이제 이런 평가 방법들을 다 수작업으로 또는 전문가 위원을 통해서 주관적인 평가 방식을 좀 썼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이 개발하신 기술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위험도로를 선정하고 분석하고 최종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결과들의 장점은 실제 사고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한 형태의 도로 설계에 대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한 도출 과정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정된 도로를 3D로 만들어내고 그 만든 도로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산하는 과정 등을 우리가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대비 평균 위험도 한 6.2% 정도 감소가 됐고요. 다른 대안을 했을 경우에는 한 22에서 23% 정도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의 기술을 활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감하고 단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용적으로는 한 25% 정도, 기간은 한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 동안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네, 선정된 위험 도로를 저희가 이제 3D 모델로 구축을 하려면 위험 도로 해당 구간에 대한 그 기존의 수지 지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도면이 정확하지 않아서 위성 사진이나 그다음에 로드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3D로 재구축하는 과정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하 구조를 평가하는데 적용하다 보니 앞단에서의 그런 정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BIM 기반 위험도로 평가 모델이 어떤 과정으로 좀 개선안을 도출하는지 확인을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도로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 도로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전형도 위치도 바꿔보고 해서 모델이 바뀔 때 컴퓨터에 내장된 설계 기준과 비교를 통해서 변경된 구간이 과연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하게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모델 등을 도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설계 대안들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되면서 대안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 동안 토공량, 설계 기준 만족 여부, 교통사고의 저감 수준 등을 갖다가 확인을 하면서 대안을 뭐 수십 개, 수백 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원하는지 박사님의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민원이라든지 기후, 지하시설, 뭐 교통량, 뭐 다양한 그런 설계 결정 요인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도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AI를 통해서 좀 더 설계를 자동화하는데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율주행 도로라든지 새로운 도로들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만들어진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런 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도 좀 더 안전한 도로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 개발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술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랜덤 퀴즈 타임. 이 랜덤 퀴즈 타임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MC인 저에게 기습 퀴즈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한 이 기술은 교통사고 위험 도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최적 계산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기반의 위험도로의 평가 모델입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BIM 맞죠? 네, 정답입니다. 아, BIM. 맞습니다. 네, 이 BIM 초반부터 설명을 해주신 개념이잖아요.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건설이 상당히 딱딱한 학문이고 건설에서도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 전환을 위한 그런 또 연구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교통사고 저감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복지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건설이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